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일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집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에 파란 화면이 뜬다고 쿨러를 이렇게 뽑아버린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. 뽑아버리고 그래서 뭐 이건 뭐 별거 대수롭지 않잖아요 하면서 그냥 꽂으면 되는 이미 다 풀린 방향이죠. 그죠? 파란 화면이 뜬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. 이걸 왜 뜯었느냐? CPU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뜯었다고 그러는데 이 CPU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막말을 했는데 일단 CPU 다시 장착하고 자 CPU 뜯어내고 이쪽에 가볍게 에어로 좀 불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습기 다 말려서 새로 장착해서 이제 파란 화면이 뜨는 원인이 뭔지 CPU는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. 예. 이건 풀린 방향이야. 예. 풀 때 이렇게 푸는 거, 잠글 때는 이렇게 잠그면 안 되겠지. 원래 어느 방향으로 돼 있었어요?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단 예. 말이야.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낚시 바늘이 걸리듯이 착각하고 잠기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예. CPU 쿨러는 뜯지 마란 말이야. 예. 안 그러면은 그리고 집에 썸을 구릴 수가 없잖아. 구릴 수가 자 이렇게 꽂고 그냥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썸을 구리스를 발라야 돼. 그냥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해주겠는데 안 보이네요. 나 여기 당연히 안 보이지. 네. 세우면 떨어지는데 자 CPU하고 이거하고 이게 역할이 뭘 것 같아? 쿨러? CPU 열을 식혀줄 거 아니야. 네. 동영상에 보면은 CPU 위에다가 올려가 라면 끓이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. 굉장히 많이 된다고. 그래서 열이 이쪽으로 전도가 되겠죠? 네. 그러니까 빠져나가겠지. 네. 근데 이거는 중간에 왜 발라야 되느냐? 절삭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쇠와 쇠가 빈틈이 하나도 없이 딱 맞물려지는 그런 완벽한 절삭 기술은 불가능하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쇠와 쇠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열 전도가 잘 안 되겠지. 틈이 많으니까. 그래서 뭐야 이게? 그 미세한 빈틈을 이 반액체 상태의 구리스가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것도 없이 그냥 딱 붙이면 되겠나 안 되겠나? 안 되겠지? 근데 뜯기는 왜 뜯었어? 한 번 더 뜯어봐잉. 흙을 친단 말이야. 네. 이게, 에이씨, 이걸 채워가 보네. 설명한다고. 봐봐. 이거 자체가 냉각제는 아니야. 네. 물론 냉각이 뭘 도와주는 역할도 하겠지만, 이거 자체는 빈틈을 메워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. 네. 근데 이제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엄청 두껍게 바르겠지. 네. 이게 무슨 냉각제인 줄 알고. 자, 두껍게 바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? 떡 될 것 같은데. 그래, 떡이 되지. 이거 자체가, 두께를 만들어 버릴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은 빈틈을 메워주려는 목적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손대지 마 앞으로는 이거는. 보자. 자 그 다음에 등 CPU 쿨러를 뜯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?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해 봐. 예. 손 안 댔죠 그죠? 빨리 덕용 먹기 전에 손댄 거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. 손댄 거 있어? 나머지는 저 몰라서 아무도 안 건드렸지. 그래. CPU 쪽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화면은 뜨네. 쿨러도 잘 돌아가고 그지? 화면도 잘 뜨고 저기서 꺼지는 게 있어요. 이러다가 계속 꺼지 여기서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? 다시 그 화면 뜨다가 꺼지다가 나중에 뭐 켜지고 뭐 이런 저 화면이 계속 반복해서 뜬다?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CPU의 냉각 때문이었다면은 지금 울티메이트 깔지 말고 프로로 깔아야 돼요. 울티메이트 큰 갈 땐 더 잘 꺼지고 인터넷하고 좀 켜놔 볼 거니까 한 10분 정도 보다가 한번 보자. 그러고 만약에 안 되면 뭐 포맷을 한번 해보든가 온도 체크를 해볼 거고 그게 아니면 일단 된 걸로 봐도 될 거 봐서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. 써보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한 만원 받을 거니까 해보고 파란 화면이 뜨거나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. 예. 그러면 그 다음에 작업해볼 거는 포맷을 해볼 거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포맷을 해볼 거니까 여기 C드라이브, D드라이브 나눠져 있잖아, 그죠? 네네네. 뭐 해야 되겠어, 그러면 가서? D드라이브에 옮겨놔요. 자료 옮겨놔요. D드라이브에 아니면? D드라이브에 옮겨요. 그래갖고 수리를 할 때 D드라이브는 놔두세요 하면 되겠지.